도전에 대한 성과가 좋았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떤 도전에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도전에 성공을 했을 때. 도전 그리고 성공 딱 네. 이거죠. 어. 와, 이렇게 되죠. 아, 그렇죠. 네. 네. 그 그런 쾌감을 맛본 지가 언제적인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요즘 하는 중 다이어트 실패 일단. 도전 실패. 띠라리라라. 그런 느낌이죠. 아, 최근에 진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다. 아, 이게 뭐가 있을까? 뭘 도전했을까? 아! 금연에 성공했구나! 아, 축하드립니다. 아, 엄청난 게 있었네. 금연 도전 한 번에 성공했죠. 야, 이 정도입니다, 제가. 아! 제가 이 정도예요. 정말 감사하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큰 게 있었네. 큰 게 있었네요. 네. 네. 명업 씨는요? 최근에 도전해서 성공하셨던 거 뭐가 있습니까? 도전해서 성공했던 건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소소하게 했던 것들. 네. 이제 뭐. 잘 없어요. 진짜 없나 보다. 지금 생각했는데 없는 거 아니야? 최근에 정말 없는 거 아니야? 뭐 옛날 것까지 좀 하자면 좀 기억 남는 성취가 뭐가 있습니까? 도전 성공했던 거. 제일 제 생에서 정말 저의 전환점을 하나 만들어줬던 게 마틴 대상을 받았던 거였죠. 아, 큰 도전과 성공이었네요. 네, 마틴 대상. 네. 네, 그때 이제 성공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읍 밴드를 하면서 네. 이제 팬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약간 뭐랄까. 성취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도전해 가는 과정인 과정. 것 같아요. 네. 뭔가 어떤 도전 성공 이렇게 뭔가 하나의 이벤트가 없을 뿐이지 네, 지금 계속해서 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성공해 나가는 과정이고 네. 도전하는 과정이 아닌가 네. 이렇게 잘 포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네. 이 악기 때문에. 악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테일러에서 뭔가 도전을 하는 느낌. 아, 네네네. 기타지 않나 아. 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 멘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도전해서 성공을 할지 아닐지는 이거는 진짜 전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유저들에게 그렇죠.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출사표는 던져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성공이 될지 아닐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조심스럽게 무의미한 도전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 정도로 나온 기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뭐 테일러가 뭐 다양한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지만 좀 이 라인업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냥 내왔던 테일러의 다른 그 여타 촘촘히 박혀있는 그런 시리즈들과 달리 그렇죠. 좀 도전이라는 생각이 확 드는 그렇죠. 그 가격대와 그 컨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일단 멕시코 메인의 멕시코 모델의 71만원대 가격대, 이 가격대가 사실 되게 애매한 가격대거든요. 그렇죠. 이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가격대에 GS미니 조금 올라가면 GS미니 포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게 지금 자, 픽업이 없는 게 71만원이고 픽업이 있는 게 85만원이에요. 네, 같은 모델이죠. 85만원이면 이제 GS 미니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사이즈는 이제 또 빅베이비 사이즈란 말이죠. 그렇죠. 빅베이비는 지금 60만원대고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114로도 갈 수 있어요. 조금 그렇죠. 더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이즈로 따지면 일단 GS 미니랑 경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테일러 내부에서도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114가 있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빅베이비가 있는데 있고. 굳이 이 가격대에 이런 형태의 기타를 출시한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생각해보면은 이 언저리 때의 그 이제 중가 기타의 출사표를 던진 거거든요. 그렇죠. 딱 빈 칸이었어. 테일러가 비어있는 칸이었는데 맞아요. 선점을 하지 못해서 약간 테일러에는 없는 이제 우리가 라인업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먹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혀 1, 2, 3, 4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이제 저기 저걸로 가지고 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네. 모델로. 네.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그 해당하는 모델이 없어갖고 거의 뭐 약간 버리는 판이었는데 우리도 한번 같이 먹어보자 약간 이러면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기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이게 의미 있는 도전이기는 한데 완전 망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완전 망할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고요.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가격을 높인다 낮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게 포지셔닝이 애매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85만원이라는 그 기타를 주고 이걸 사려고 하다가 야 이 가격이면 조금 더 해서 그냥 114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왜냐면 요새 114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20만원 정도 올라가는 거를 충분히 감당할 의지가 생긴단 말이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가격을 내린다 그래서 내려서 아예 114랑은 좀 다른 가격대로 세팅을 하겠다라고 해서 가격을 또 내리면 있잖아요. 그러면 베이비랑 얘랑 그러면 뭐가 뭐
그렇죠. 겹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포지션이. 그래서 그 되게 미묘하고 애매한 포지션에다 약간 좀 억지로 좀 꾸겨놓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의 사운드와 그렇죠. 네. 어떤 그런 단위겠죠. 거기에 어떤 그거를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지 맞습니다. 없을지. 명음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그냥 얘가 되게 정체성 있게 좋은 기타로 맞아요. 인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애매한 가격대에 뭔가 새로운 그냥 뭐 옵션 하나 생긴 그냥 라인업이 하나 추가된 느낌이 아니고 걔는 그냥 가격대랑 상관없이 빅베이비가 예전에 그랬던 그렇죠. 것처럼 테일러랑 빅베이비 좋잖아요. 그게 뭐 가격대가 얼마인지보다 테일러 빅베이비 그거 되게 테일러에서 살 수 있는 좀 저렴한데 괜찮은 좋은 기타 아니야? 약간 이런 이미지라 이런 이미지와 그런 어떤 뭐랄까 사운드의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매한 기타 아카데미 10이 과연 애매한 포지션에서 끝날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기타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할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71만원, 85만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픽업의 유무에 따라 가격 차이 나는 거 말고는 뭐 다 똑같습니다. 스펙. 그러니까 뭐 이번 시간에 스펙 보시면은 다음 시간 거에 뭐 사운드도 예상이 돼요. 네, 예상이 될 겁니다. 꼬꼬치는 거 그냥 그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103cm 전장에 두 개 다 메이드 인 멕시코 모델이고요. 드레드넛 쉐입의 탑은 시애틀 스프루스 그리고 레이어드 샤펠레 마호가니네 레이어드 샤펠레 바디가 뭐 네 아주 그냥 뭐 마호가니 질감으로 그냥 딱 나왔어요. 네, 네 마호가니에게 에보니 지판 그리고 크롬 머신 헤드 누본 너트 미카르타 세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20프렛의 스케일 길이 24-8/7인치 거의 25인치 가까운 약간은 숏 스케일. 조금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멕시코 그러니까 테일러 회사 자체에서 생산을 한 거예요. 그런 그 기타를 100만 원 이하대. 그렇죠. 100만 원 되지 않는 가격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메리트가 될 수도 네. 있죠. 차이나가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네. 멕시코라는 거. 그래서 이게 역시나 뭐 맥펜, 미펜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또 이 맥테가 가지는 또 맥테. 밑에 맥테. 맥테가 가지는 그 또 독특한 게 질감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저기 그 뭐랄까 되게 뽐뿌를 받을 때가 있고 그냥 그냥 멕시코구나 이럴 때가 있는데 요거는 근데 이제 너무 디자인이 심심한 나머지 저기다가 이제 컷을 넣었죠. 이 814에서 볼 수 있는 맞아요. 네, 그 컷 그냥 이 팔뚝 컷 거치대 네 팔뚝 거치대 네. 오케이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네. 네. 이게 저기 약간 그 아치가 있어가지고 네, 좀 뿔룩 튀어나와 있는데 아치 그냥 무시하고 우리 여기 네. 이것만 재겠습니다. 이거 100 99 네. 70 뭘로 봐야 될까? 73.5 느낌. 아 근데 아 또 0점 완전 망했어. 아예 없어 0점이. 무게 몇 대 몇? 네, 몇? 에? 1.75? 네. 가벼워요? 그렇게? 그렇게 무거워요? 2kg? 2kg. 아야. 아, 미안. 야. 야. 2kg 안 나갈래나? 82. 아, 83. 그러네요. 명시가 가까웠네요. 네. 생각보다 가벼운. 네. 83. 이게 알았어. 80 하려다가 지금 75 떨어뜨린 건데. 83이네요. 83. 83. 아, 전혀 모르겠었어, 이건. 이게 83이라고? 진짜 감을 못 잡겠다. 너 83이지? 너 83이에요. 이런 아재들. 81.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2대2죠? 네, 2대2입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약간 맥텐데 밑에 냄새가 나요. 전 좋은데요. 네. 살짝 국경지대 느낌이랄까. 네. 좋은데? 좋아요. 사운드 좋아요.
괜찮죠? 고급스러운 막 100만 원대 후반 기타에서 나는 그런 기본 톤이 나는데. 오 좋은데? 어. 약간 테일러의 실수 같은 느낌. 제 생각에는 야물딱지게 지금 확 들어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어보겠다. 어떻게든 먹어보겠다고. 네, 진짜 네. 도전의 느낌으로 확 들어온 거 아닌가. 네. 아 근데 되게 좋은데? 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되게 배음이 엄청 풍성하고 뭐야? 가루가 뿌려져 있는 그 풍성한 하이. 좋아, 질감 되게 다채롭고 좋네요, 진짜. 소리 좋은데요? 네. 이게 날쿠스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쿠스틱. 아, 소리 녹음용으로 이거 뭐 아주 상당히 좋은데 네,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카데미 10 모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 약간 뭐 교육용으로 이렇게 뭐 네. 에듀케이션 모델 뭐.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타. 그렇죠. 네. 테일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 빅베이비는 어떻게 보면 일반 기타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기타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러니까 테일러에서 접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아카데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카데미. 네. 빅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도브테일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무 판때기에다 나사로 그렇죠. 그냥 박아 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투박한 느낌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딱 그냥 전형적인 어떤 드레드넛의 그런 적당한 느낌을 딱 가지고 있는데 네. 테일러 드레드넛의 그 뭐랄까 그냥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입문용 테일러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네, 네.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평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이제 맘 먹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이거 잘 만들었어요.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드리프팅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리프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즉시 녹음을 봤는데 소리가 되게 고급스러운 소리가 그죠? 네. 잘 지죠? 잘 들어갑니다. 네, 잘 들어갔어요. 네. 이게 사운드가 아래 위로 되게 많아. 네, 네. 맞아요. 다채롭고 풍성하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EQ가 그래서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사운드. 네, 네. 좋습니다. 나쁘잖아요. 좋아요. 시청자 리포 하나 드릴게요. 의외로 물건이 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데서 이게 뭐 약간 교육용을 빙자하고 나왔다가 참교육 당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400화는 114C2였습니다. 네, 테일러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400회는 또 테일러였네요. 네, 윈스턴 저질님. 네, 소리를 안정적으로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있어서는 약간 쨍한 소리가 나는 지난 모델보다 이쪽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그 쨍한 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네, 약간 좀
하이가 좀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이를 끌어올리면 충분히 따라와 줄 것 같네요. 한 줄평 114가 진중해졌다 뭐. 이런 느낌. 네. 윈스턴 저질님이 항상 사운드적인 분석을 되게 네,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뭐 114 진중해졌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멋진 도전에 응원의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벼르고 벼른 테일러의 실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열심히 너무 별로서 내다 보니까 약간 좀 오버 스펙 너무 가격 대비해서 잘 나온 거 아닌가? 잘 나온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지금 얼마죠? 이 71만 원이요. 오, 71만 원? 응. 네, 점수 몇 대 몇? 네, 그렇죠. 그쵸? 네. 이 사운드가 지금 거의 약간 9.0이에요 지금. 타브랜드 100만원대 후반 뭐 200만원대 초반 뭐 이런 네. 데서 들었던 그런 느낌 정도의 감동이 있는 사운드였거든요. 사실 좀 우려했었어요. 네. 저는 굳이 이 가격대를 해야 되냐 라는 생각 좀 있었거든요. 되게 약간 테일러의 놀부심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뭐 거기까지 욕심을래 먹으려고 했는데 잘 냈네. 잘 만들었네요. 네. 그냥 뭔가 그 시장을 선점을 뭐 못했기 때문에 더 파격적인 걸 들고 와야지 이제 경쟁이 될 거라는 건 맞습니다만 준비하다가 생각보다 더 좋은 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시작 단계로 네. 이 정도 잡고 시작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아카데미. 다음 시간에 이제 앰프가 얼마나 이걸 그대로 재현해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앰프 사운드가 진짜 좋으면요 9.5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이거 모르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생각보다 좋은 기타 아카데미 12 모델 네. 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